네, 반갑습니다. 비서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95번째 시간이고요. How come you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come은요. 원래 이 how라는 의문사는 어떻게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how come까지 붙여주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의미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의 의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how 다음에 come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how come 자체가 하나의 단일 의문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how come 한 다음에 you가 나왔으니 그 뒤에 띠리리 띠리리 동사가 나와줘야 되죠.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하면 how come you say tha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죠. 너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안 할 수가 있어? How come you don't call me? 너 나한테 전화도 안 하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돈 빌려갈 땐 언제고? 이젠 전화도 안 하니? 자, 이렇게 해서 don't를 붙여줬는데요. 보통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을 생각할 때 원래 의문사가 있건 없건 말이죠. 의문문이면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의 어순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그랬어 해서 how did you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거든요. how did you가 자연스럽죠. how you did는 벌써 이상하잖아요. how did you에서 모든 의문문의 어순인 동사 주어의 어순을 따라야 하는데 유독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의문문 중에서 how come 의문문만 그 이후에 동사 주어가 아니라 그냥 곧바로 주어 동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뭐 그냥 언어는 습관이니까 그렇게 그냥 말했을 뿐이니까 모르긴 하지만 이 come이라는 것이 원래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기운을 잔뜩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how come 다음에 그냥 유가 곧바로 튀어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how come you 다음에 곧바로 동사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의미의 표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